오늘의 메뉴는 지정톡.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 너무 아름다워서 크게 한입 먹었는데 아 이건 좀 아니지. 홍삼.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지점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 만들어볼까요? 노란색 먼저. 와, 근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진짜 무맛 거의. 향만 조금 나고. 와, 힘들다 이거. 아니 이게 오늘은 그래, 이건 당근이다. 맛있는 당근,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단맛이 강한 제주 당근이다. 이건 샐러리다. 아, 샐러리 받았잖아. 잠깐만. 뭐 있지? 초록색? 맛있는 거? 이건 파다. 지금 이 입을 깔끔하게 해줄 파다. 파. 아주 싱싱하고 신선한 대파. 어, 신선해. 얘는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아주 물렁물렁한 플라스틱. 아유, 더 먹기 싫네 이렇게 하니까. 아, 몰라. 아. 자, 여기 뒤에 있는 걸 다 먹었으니까 앞에 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냐면은 치즈거든요, 치즈. 찢어먹는 치즈인데 엄청 비싸요, 일단. 100g에 8,000원. 한우요, 한우. 1플러스 등급. 근데, 아, 치즈 맛있잖아요, 찢어먹는 치즈. 근데 얘는 간이 진짜 단 1도 안 돼 있어요. 짠맛이 아예 없어. 그냥 치즈인데 이게, 어, 와, 이거 힘드네. 그러니까 거의 약간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 같아.
아이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어디 음식 같은데 치즈를 끼얹어서 뭔가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치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여운이는 안 먹더라고. 처음에 이거 보더니 뭐야 이거 엄청 예쁘다 막 이러면서 먹고 싶대요. 그래갖고 이걸 빨간색을 하나 줬거든요. 딱 먹더니 지점토 같아. 어? 지점토 아니야? 혹시 치즈가 아니라? 지점토 같아. 지점토 같아, 그치? 어때? 아, 맛있어? 맛 없어? 줘봐. 그래서 이거 뭐 어디 치즈에서 짠맛이 1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색깔 낼 겸 해서 올려 먹는 치즈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운이가 도저히 못 먹길래 저는 이걸 피자 위에 얹어서 먹었거든요. 홈플러스 채널에서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